상업 운전 중인 고리 원전 단지 내 6개의 원전에서 안전 검사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사 위치를 잘못 알고 엉터리 검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각각 상업 운전을 시작한 신고리 1, 2호기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이 두 발전소를 가동하기 전 실시한 안전점검이 엉터리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이 잘못된 설비는 원자로 내 제어봉을 움직이는 기계. 제어봉은 핵 연료의 연쇄 반응 정도를 조절해 원자로의 발열량을 조절하는 핵심 설비로 지진 등으로 원자로에 문제가 생기면 자동 삽입돼 연쇄 반응을 중단시킵니다. 한수원은 이 설비 용접 부위 안전성을 검사하면서 해당 위치가 아닌 엉뚱한 곳을 점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발전용 원자로 운영자는 가동 전 검사 결과에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해서 운영에 관한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류는 두 발전소가 사업 운전을 시작한 지 3, 4년이 지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점검 오류는 고리 1, 2, 3, 4호기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고리 1, 2, 3, 4호기 역시 가동 중 안전 점검 때 제어봉 구동 장치 용접부 위치 등을 헛짚어 엉터리 검사가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